그 환자들을 보시면은 시즌이라는 게 있는지 두 가지 다 보고가 있긴 하더라고요. 경향성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네. 환절기 때 더 많이 온다는 보고도 있고 겨울에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보고도 있고 엄청 다양한 거 보니까 뭐 그렇다 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보다는 겨울에 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또 뭐 어디서 뭐 연구 자료를 제가 읽은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단순 퍼진 바이러스나 그런 바이러스에 이완이 딱 되면은 우리 몸이 이제 평생 그 바이러스가 이제 체내에 유지하고 있는데 몸이 건강할 때 뭐 이렇게 이럴 때는 뭐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하지만 면역력이 좋으니까 이게 저희가 뭐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거나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뭔가 이런 바이러스들이 더 활성화돼가지고 이렇게 신경 쪽을 뭐 공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겨울에 체온이 떨어지면서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외부적인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고 내부적인 그런 우리 몸의 면역체계, 면역력 그런 거를 조금 더 길러야지 그쵸. 예방이 되지 않나.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기잖아요. 정기. 정기가 안에 있으면 사기가 오지 못한다. 정기 좋네 사불가관이라고. 그러니까 면역력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정기가 내 몸 안에 잘 갖춰져 있으면 사기가,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뭐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사사로운 기운들이 감히 침입하지 못한다는 거죠.